자, 세 번째 거 봅니다. 세 번째 것이 봅시다. 자. 자, 첫 번째 본문은 무슨 내용이었다? 불 끄면 호랑이 살릴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본문은? 좀 전에 한 거. 줄어들고 있다. 호랑이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런 내용이었어. 자, 이제 세 번째 거 가봅시다, 이번에는. 아, 슬플 것 같다. 뭐 하면? No more는 더 이상 뭐 없다지? 더 이상 야생 호랑이가. 동물원에는 호랑이 많지? 집에도 호랑이 한 마리씩은 다 있잖아, 그지? 아빠 호랑이. 자, 그런 호랑이 말고 진짜 야생 호랑이가 있다면, 없다면 참 슬플 것 같다. 그런데 그게 matter?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할까? 끝에다가 너를 쓰면은 이건 비록 뭐 하지만이라는 접수사지만 끝에다 쓰면은 하지만이 돼. 근데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호랑이가 없으면 슬플 것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한가? 자,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 자, 결국은 연결사. 우리는 동물원에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 아니면 TV 프로그램 TV에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어. 자, 우리는 뭐 should는 해야 된다고 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인간을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왜? 호랑이가 잡아먹을 일이 없잖아. 자, 그래서 호랑이가 뭐 없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연결사 however가 왜 들어가나 생각해 보자고. 자, 하지만 사실은 이거다. 자, 이때 됐또 접수사 대시야. 뭐뭐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되는 거야. 뭐뭐라는 것. 선행사도 없고 뒤에 완벽하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우리는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지. 우리는 보호한다. 우리를. 주어, 목적 똑같을 때는 이렇게 셀프, 셀브즈, 자기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돼. 자,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있어야 된다. 아, 호랑이가 있어야 우리가 산대. 자, 이거 because를 써야 되네. 자, why냐 because냐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은 뒤에 것 때문이다 이러면은 because고, 그래서 뭐 한다 이러면은 why를 써야 돼. 그래서 이거는 because는 뭐 하기 때문이다, 뒤에 원인, why는 결과. 자, 우리는 지구의 종이, 지구의 이런 종들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랑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랬어.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연결된 세상 이러면서 이제 나오네. 자, 생각해봐라 그랬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호랑이가 멸종하면. 이거 과거 썼지? 여기도 과거 썼지? 자, 이건 가정법이야. 가정법 형태로 썼어. 이따가 설명을 해주겠어. 호랑이가 멸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생각해봐라. 자, 여기는 ing가 붙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게 호랑이고 요 주어가 요 분사의 주어야. 그래서 분사 구분이야. 존재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존재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래서 ing를 붙이는 거야. 먹이사슬의 최상에 존재하면서 호랑이들은 유지한다. 그 동물 개체수들을. 자기가 프레이어는 먹이로 먹다야. 자기가 먹는 동물 개체수를 유지를 해준대. 예를 들면 사슴이나 뭐 보아 같은. 보아가 뭐지? 무슨 동물이지? 보아 뱀인가? 뱀을 먹지 않고 뭐야? 멧돼지다. 자, 그래서 개체수를 막 먹는 게 아니라 유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 내가 사슴은 너무 많이 먹었군, 내일은 멧돼지로 먹어야겠군, 아 멧돼지 너무 많이 먹었군, 내일은 오랜만에 채식을 해야겠군, 뭐 이렇게. 자, 그래서 호랑이가 없다면 이 종들은, 이것도 가정법이야, 뭐 할 거다? 빨리 증가할 것이다. 아, 거꾸로 생각했네. 호랑이가 얘네들을 자꾸 잡아먹으면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네, 그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나오는 거야. 호랑이가 없으면 이 개체수들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숫자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빨리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겨? 사슴이 막 증가하면 좋나? 안 좋지? 왜? 풀 다 뜯어 먹고 가냐. 그 결과 어떻게 된대? 그 결과가 들어간다? 음식원, 즉 이런
채소 같은 거, 초목 이런 것들은 disappear,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호랑이가 있어서 우리가 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초래할 거라니까 이것이 뭘 가리키냐면 앞에 그 풀을 다 뜯어 먹는 거지. 호랑이가 안 먹어서 그 초식 동물들. 그러면 새나 벌레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죽겠지? 자기의 집을 잃어버리고 더 큰 동물들, 즉 그것들을 먹고 사는데 그거다라는 것은 요 새나 벌레를 먹고 사는 관계 대명사네. 이거는 이렇게 먹고 사는 큰 동물들은 음식이 곧 떨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전체 생태계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받지? 그러니까 would be PP 이렇게 써야 되지. 받을 것이다. 인간도 예외가 exception 아니다. 뭐 하기 때문에 접속사야. 우리는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존. 모든 것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관계사가 생긴 거지. 의존하기 때문이다. 공기, 음식, 물 이런 걸 포함해서. 자, 그리고 this is how 하면은 이것이 뭐뭐 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뭐 하는지다 아니면 뭐뭐 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single species, species 하면 이게 호랑이겠지?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게 어떻게 전체 식물을, 아 행성을, 지구를, 행성을 위협할 수 있는지이다.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다. 이게 뭐뭐 한 동물 하나가 사라지는 게 전체 행성 지구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있나? 요까지인가? 요까지네. 자,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설명할게. 자, 슬플 텐데 야생동물이 더 이상 없으면 이랬어. 자, 실제로 야생동물이 있나 없나? 있지, 그지? 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파트에서 핵심은 가정법이고 어법은 가정법으로 나올 건데, 자, 일단은 두 가지를 분류를 해보자. 가정법하고 그냥 단순 조건문하고를 비교를 해볼게. 자, 가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실이 분명히 존재해. 그래서 그 존재하는데 한번 반대로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 소망을 말하는 건데 분명히 사실이 존재해야 돼. 오늘 날씨가 덥나 춥나? 추워. 와, 오늘 날씨가 따뜻하면 밖에 나가서 놀 텐데 그랬어. 어때? 이거 가정이야? 아니야? 가정이지? 자, 밖에 지금 어두워? 안 어두워? 어두워? 아, 좀 날이 안 어두웠으면은 밖에 나가서 놀 텐데 어때? 가정이지? 그렇지. 자, 분명히 사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사실을 반대로 내 소망을 말하거나 그럴 때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장 형태를 갖춰야 돼. 그 형태가 어떻게 된다?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could 동사원형 요 형태를 딱 갖춰야지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 오늘 시간 있으면 나랑 밥 먹으러 갈래? 네 시간 있으면 나랑 밥 먹으러 갈 건데 이렇게 말했어. 이거 어때? 가정이야? 아니야? 너 시간이 있어? 없어?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냥 단순하게 뭐 한 거야? 그냥 조건 한 거지. 너 돼지고기 좋아하면은 아니 애들이 뭐 있냐 저 너 삼겹살 좋아하면은 너도 같이 가면 좋은데 이랬어. 어떤 거야? 그냥 단순해? 조건이야? 가정이야? 삼겹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단순 조건한 거지. 그럴 때는 이런 틀을 갖추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처럼 그럴 때는 그냥 if 주어하고 현재 네가 좋아하면 뭐 현재 시간이 되면 이러니까 여기다 뭐 형은 현재 동사 쓰면 돼. 현재 동사 쓰면 되고 뒤에도 주어 will 같은 거나 뭐 can 같은 거 쓰고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돼. 다르지?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머리 깎았지? 얼마 줬어?
만원 줬어? 와, 잘 깎았다. 어, 자, 만은 그런데. 만원을 줬는데. 어. 닥치고. 자, 예를 들어. 야, 그거 9,000원만 줘도 깎을 수 있는데. 9,000원만 주면은 더 멋지게 깎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말해줄 수 있는데 이랬어. 어때? 이거 어느 쪽이야? 아, 가정. 잘 생각해. 가정. 자, 가정인가 본 거 보자. 만 원만 주면 내가 더 좋은 거, 그, 아니요, 9,000원만 주면 더 좋은 걸 말해줄 수 있는데 어땠어? 가정. 왜 가정이야? 뭘 알아? 사실. 사실이 뭔데? 만원 줬다. 자, 만원 줬다는 거. 내가 뭐라고 봐야 되겠지? 반대. 맞지? 그럴 때는 이런 틀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야, 너 머리 안 깎았으면 내가 오늘 가서 저기 그 머리 깎아주고 내가 돈도 내가 줄 텐데. 어때? 내 머리 헤어 이가 저기 안 깎았으면 내가 여자는 뭐 한다고 그러냐? 어, 너 여자, 어, 저 커트 안 했으면, 커트 안 했으면 내가 가가지고 좀 같이 커트 할 텐데. 어때? 가정이야, 조건이야? 가정. 뭐 보고? 안 했으면. 커트 했잖아, 그지? 했는데 안 했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가정들이 나와. 그 부분을 바꿀 수 있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현재형으로. 그러면은, 아, 이건 아니다. 여기 있는 문장들 다 보면 이것도 보자. 어, 야생 타이거가 없으면은 슬플 텐데 했어. 야생 타이거가 없어? 있잖아, 아직. 10년 후에도 4,000마리까지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if 주어, 이건 주어가 과거니, 뒤에니까 과거동사를 써야 되지. 그래서, if 주어, 과거동사니까, there were.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돼. if가 앞에 와야 되고 뒤에 와야 돼. 이거는 뒤에 왔어. 그럼 주어, would 원형 써야 되지?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슬플 텐데 없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근데 하지만 뭐가 그게 문제냐지? Would it really matter? 진짜 그게 문제일까지? matter가 되겠지. 결국은 우리는 볼 수 있잖아. 뭘 보는 거야? 호랑이지? 호랑이가 복수네? them. 동물원에서. 자, 이거 병렬을 했지? 뭐랑이야? 보고 이렇게 되지? 프로그램 볼 수 있잖아. 뭐 호랑이가 뭐가 없어져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나? 우리는 걱정하지? 우리는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Shouldn't we be more worried?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네. 더 걱정하다는 be worried about 이렇게 써. 인간을 보호하는 걸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전치사니까 뭐 써야 돼?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 목적어를 가지니까 동사.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겠네? 그래서 동명사 이렇게. 얘가 없으면 그냥 명사 쓰면 돼. 근데 동사가 목적어 있을 때는 동사를 써야 되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로 써야 되니까 동명사. 자, 그리고 사실은 이거다 이랬네. 자, 하지만 사실은 뭐 이거다. 우리는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지.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need to지. 뭐만은 것이다 하니까 접속사대. 명사절 접속사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주어랑 같은 목적일 때는 self 붙이랬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때문이던데. 모든 지구의 종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들. 복수네? 그러면은 are 연결되다지. 되다니까 되다 할 때는 비동사 과거분사를 쓰는 거야. 이거 혹시 is였나 are였나 한번 봐봐. 원래 배운 거. are로 돼 있나? 이때 이제 is를 쓰는 표현들도 있어. 자, 일단은 그거 are 들어가고. 이건 접속사. 이건 전치사거든. 어느 게 맞을까? 뭐 때문에 접속사를 써야 돼? 뒤에 주어 동사가 있지. 주어 동사가 있어. 접속사는 주어 동사 앞에 쓰는 거.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전치사는 명사나 동명사 앞에 쓰는 거지. 그럼 앞에 게 답이겠지. 자.
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봐라. 타이어가 멸종된다면. 멸종 안 됐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멸종 안 됐는데 멸종된다면 반대로 가정했으니까 주어,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could, 원형 이렇게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배고파. 라면 냄새 난다. 자, 이 호랑이들은 존재하면서지,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이야. 꼭대기에 존재하면서 동물 개체 수를 유지시킨다는 거지. 그들이 잡아먹는 이랬지. 여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야. 목적격은 생략될 수 있어. 관계대명사 목적격. which나 that. 그들이 잡아먹는 on이 들어가야겠지. 뭐 예를 들면 사슴은 복수에 s를 안 붙여. 사슴 한 마리도 dear고 복수도 dear야. 자, 호랑이가 없다면. 자, 이것도 보면은 호랑이가 없다면 이런 종은 사라질 것이다 했어. 아, 이런 종들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랬지. 자, 호랑이가 없다면 하는 것은 가정이야 조건이야? 호랑이 있잖아. 있는데 없다면 반대로 가정했잖아. 반대나 소망을. 가정법이야. 근데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저 문장에 뭐가 없어? if가 없지? 자, if가 없어. if는 없어도 돼. if는 없어도 돼. 근데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주어, would, 원형은 if라는 말 대신 이렇게 쓴 거야. 호랑이가 없다면 이렇게 쓴 거야. 이 종들은 빠르게 사라질 텐데 뭘 쓸까? 이게 가정법이잖아. 가정이니까 주어, would, 원형 이렇게 쓰는 거야. 원형. 빠르게 사라질 거야. 그래서 요거를 바꾸시오 하면 이렇게 바꾸면 돼. if 주어 과거동사랬지. 그래서 it 하고 뭘 써? 그리고 for를 써. 그 다음에 tigers 이렇게 써. 똑같은 말이야. 타이거가 없다면 이 말이야. 여기 뭐 들어가게? was if it were not 없다면이니까 were not 이렇게 not까지 들어가야 되네. 타이거 없다면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야. if 주어 과거동사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은 했으니까 그 타이거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 개체수가 막 늘어나면 새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cause는 to를 쓰지. cause A to B. 얘네들이 to, 집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더 큰 동물들은 했는데 뭐야? 그것들을 잡아먹는니까 요걸 가리키니까 복수지? 그것들을 prey on이지? prey on이야. 그것들을 잡아먹는 더 큰 동물들 이랬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주격이지? 뒤에 주어가 없고 선행사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that이나 which를 써야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더 큰 동물들도 결국은 음식이 모자랄 거다. 여기도 would를 써야 돼. 왜냐면은 이것도 가정이니까. 실제로는 음식이 떨어지진 않잖아. 현재는 사실은. 근데 사라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전체 생태계가 이제 결론 나올 때 얘가 써요. 결국에는 finally 이런 것처럼 영향 받을 거다. 이것도 영향 안 받는데 사실인데 영향 받는다라고 반대로 가정했지. 받는다니까 이렇게 쓸 수 없지.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존하다는 rely on이야. 우리가 필요한 생존하기 위해니까 툴을 써야겠지. 이런 것들. 여기까지인가 더 있나? 마지막 한 개. 자, this is how지. 두 개는 나란히 안 써. 그래서 the way만 쓰면은 이것만 빼면 이것도 맞아. This is how도 되고 this is the way 되는데 이것이 뭐뭐한 방법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이다. 이런 뜻이야. 이것이 바로 한 종이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위협을 줄 수 있는지다. 전체 행성의 지구에 이거 되겠지. 목조가 있을 때는 능동 수동 안 쓰겠지. 자, 이거는 this is how도 맞고 this is the way도 맞고 this is the way 하고 that 이렇게 써도 맞고 this is the way in which 이렇게 써도 돼.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맞는 표현이야. 마지막 이제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